이 새끼 잘 피해 뒤에서. 뒤에 눈 달렸나봐. 여기 한 번, 아, 어제 여기 숨어 있는데, 씨, 못 봐가지고. 안 뜨는 총인데 배럴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이왕이면 반샷 안 뜨겠어야지. 미안. 워우. 어우 씨발 걸렸어. 아이씨 뭐야. 아, 뒤질 뻔했네. 어디였죠? 아 놓쳤다 씨. 어 죽었어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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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탄이 없어. 아, 탄이 없었네. 한 발 남은 줄 알았어. 수를 잘못 썼어. 찰리 먹었거든요, 애들이. 제가 앞으로 가서 뒤에서 왔다고? 어떻게 뒤에서? 아 존나 많이 오는데? 아씨 잡아줘 임마. 그래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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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도와줄라 그랬는데. 너무 위험해. 굿샷. 먹어야겠네. 도와줄라 그랬는데. 너무 위험했어. 아, 실수했다. 좀 가려질 줄 알고 바로 안 봤어요. 그냥 바로. 아우 씨발 그냥 막 뚫고 싸버리네. 얼마나 좋겠어. 딱 어? 페네트레이트 블랙 가지고 관통샷 블랙 가지고 와가지고 어? 이 새끼 봐라 마침 벽 뒤에 숨네. 존나 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진짜. 미안 미안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어딜까? What the fuck? 슬라이딩 소리를 들어서 반응을 할 수 있었다. 소리가 안 났으면은 내가 죽었을 것. 여기로 하나 올겠지? 당연히 있을 텐데 분명히. 완전히 돌았나 보네요. 바뀌었네. 두 발인데 아싸리 지금 대장전을 하고. 얘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앙으로. 아이고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쪽 끝으로 밀고 나갈 확률이 더 높거든요. 왜냐면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나가서 전선을 형성하고 싶을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오우 정신을 놓고 있을 수가 있지. 이제 여기로 다 오겠네요. 이 새끼 뭐야! 깜짝이야, 이씨. 하나 더 있네? 벌써 올라왔다고, 얘들이? 있어요? 웨비? 아, 거기 숨어 있었구나. 아, 따라온 거구나. 아 근데 뭘 먹고 싶다. 아 짜증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또 먹고 싶네요. 어제 맥주 어제 마셨어야 되는데 어제 존나 아이씨 뭐야 존나 참았더니 오늘 더 먹고 싶네. 나가서 맥주나 한잔 할까. 개꿀띠! 개꿀딱! 아우. 그냥 권총으로. 쏘자! 하하하, 이 쌍놈의 새끼, 이 이놈의 새끼가, 이 새끼가, 이게. 야, 빨점이 오고 있는데 어디를 가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한 발. 야, 너무 뿔뿔이 흩어졌다 지금. 그냥 이쪽 갈게요. 될라나 가도?
그냥 일로 가자. 장전하고 가야지. 나 그럴 줄 알았다. 어, 어디 갔어? 나도 안 보여. 나한테도 안 보여. 미친 새끼가 이씨. 아하하. 아 형님 좀 하세요. 그 자리만 잡 자리 잡고 있지만 말고 게임을 하자고 우리. 난 너를 믿고 가는 건데. 왜 다 흘리시는 거지? 이렇게 쌓아서 죽이는 게 어려운 건가? 왜 다 흘리는 거지? 어? 잡았어? 못 잡은 것 같은데? 아우, 날 봐. 계단을 안 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까 게임이랑 지금 게임이랑 똑같냐고. 물론 적의 수준 차이가 있을 순 있다. 물론 적의 수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스나잖아. 적의 수준이 뭔지는 상관이 없어. 내가 적을 쏠수 있느냐 없느냐거든. 근데 아까까지 계속 총이 맞았습니까? 총이 안 맞잖아. 근데 지금은 총이 맞아. 왜? 뭐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달라졌어. 제 손이 달라졌어요? 제 마우스가 달라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의 플레이의 기대값은 항상 이 정도 플레이가 나와줘야 된다고. 근데 아까 스나 스타커 들고 이스테이트에서 제가 교전했었죠? 그때 이렇게 초탄이 박히는 경우가 몇번 있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후속탄 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킬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아마 28킬 24데스인가? 아마 그 정도 스코어가 나왔거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은 어떻게 4연킬하고 5연킬하고, 그때는 내가 아닌 거야? 누가 내 정신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 손을, 내 손을 쥐고 플레이를 해가지고 제가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린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은 전혀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음모론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거를 음모론이라고 간단하게 치부하면 안 돼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거는 누구나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왜간 죽어? 아주 쓰레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게임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노긋노긋. 욕안 했죠, 근데, 이번 판. 했나? 안한것 같은데. 신총도 뭐 다른 총기들이랑 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얘는 한 방이 뜨거든요. 한 방이 뜨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격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번 모르겠어요. 지난 시리즈에서는 제가 이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랬던 총이 거의 없어. 근데 이번 시리즈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느린 것 같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저는 궤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배럴은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충속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되게 미비해. 그다음에 이게 있는데 굳이 이거를 쓸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리코일이랑 잃는 게 많아가지고 제압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꼽히지 않을까. 뭐 이따가 당연히 테스트는 해보겠습니다만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됐다. 뭐 조준경 피하신 거 끼면 되고 이렇게. 얘는 좀 이상해. 뭐지? 에임 리지스트가 제가 좀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다른 총기들보다 조금 심한 것 같긴 해요. 지금 세팅이 그래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약간 튀어 조금씩. 그죠? 그래서 조금 정밀하게 사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